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특집 답게 오늘은 호수 양조장. 에? 웬 양조장? 올해 2021년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항아리 여는 날 행사를 하는데 전통주를 담근 항아리를 오픈하는 체험도 하고 전통주에 맞는 음식도 먹는. 자, 그럼 제10회 항아리 여는 날 2021 미리 크리스마스를 시작! 아니, 먹어볼까나? 맨 먼저 섬술 탁주를 이용한 전통주 칵테일을 만들었는데 섬술 사과 딸기 칵테일이지. 전통주를 소주잔으로 한 잔, 사과 시럽 한 잔, 탄산수 두 잔을 넣고 쉐키 쉐키. 이야, 비주얼 아주 크리스마스스럽네. 어디 칵테일 맛 한번. 캬, 와, 전통 칵테일 진짜 맛있네. 이제 오늘의 메인 다섯 가지의 전통주를 맛보러. 내가 온 목적이 술도 술이지만 퓨전 전통 음식을 먹으러 왔지. 배추만두, 유자화채, 미나리강회, 뿌엉잡채, 수육, 메밀전병, 연근샐러드, 도토리묵, 채첩구. 와, 무려 12가지 음식 뷔페로구나. 풍년이구나. 아니, 이거 명절 때나 먹는 특별한 음식인데 그릇에 예쁘게 담아볼까나. 그럼 술 한 잔에 음식 잘 먹겠습니다. 캬, 전통주와 음식 진짜 맛있네. 계속 먹고 한 잔 먹고 음식 먹고. 아우, 왜 이렇게 맛있어. 다음 달에 또 와야지. 마지막 호수 굿즈 선물까지 잘 먹고 잘 체험하고 잘 받고 크리스마스 제대로 즐기고 가는구만. 색다른 컨셉의 호수 양조장 꼭 와야 하는 체험 맛집. 아, 왜 이렇게 춘천엔 맛집이 많은 거야.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고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호수 양조장 항아리 여는 날. 땡큐.